오늘은 클리퍼 아주 짧게 클리퍼로 빠른 시간 안에 커트하는 방법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올린다 정도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살이 있다고 하면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각도로 자르면 절대 머리는 뜨거나 타먹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 타먹는 느낌이 그런 부분만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아주 많이 올렸죠. 이 부위에서는 이제 그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단으로 내려 2단으로 내려줄게요. 버스가 안 내려가서 좀 내린 다음에 드라데이스 이것도 90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부상 면에 대고 90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디자인하실 때 어렵진 않으세요. 사이드는 좀 약간 불릴 거예요. 클리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90도 바로 올립니다. 이것만 생각해보면 디자인을 진짜 크게 파먹거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연결하는 거 추가요 라인 먼저 따릅니다. 그리고 비장한 부위에 추가요 진한 부위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커널을 좀 잘 잘라야지만 머리가 짧은 머리여서 커널 아이를 잘 해결해 주면 머리가
리더 구해자고 어느 정도 라인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앞머리는 그냥 동그랗게 자를 겁니다. 클리퍼로. 홍비용 스타일입니다. 홍비용 바로. 그러니까. 질감 처리로 좀 다시 싱글링. 싱글링 하실 때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건데, 대구 리뷰로 중간고리를 떨어지시는 분들도 그렇게 떨어져서 손으로 싱글링은 손을 최대한 가려서 먼저 터프리 하시고 다이 끝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다이를 묶는 게 아니라 세우셔서 끝에 맞춰 이제 거울 보고 삐져나오는 데 있나 없나 하신 다음에 저는 윗머리는 라운드로 돌릴 거예요. 길이를 너무 짧게 나갈 거예요. 사이드 튀어나오고 이렇게 돌려주시죠. 이제 샴푸하고 마무리 보겠습니다.